안녕하세요. GTS 골프 아카데미 박소연 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 알려드릴 레슨 주제는 똑딱이 스윙 연습 시 주의사항인데요. 자, 똑딱이 스윙이란 우리가 처음 골프에 입문하게 되시면 배우시는 풀스윙 전체 크기의 4분의 1 크기 정도의 스윙입니다. 보통 이제 처음에 배우시러 가시면 자, 그립, 어드레스, 홀 위치 등 여러 가지 기초 단계를 배우게 되세요.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이 기초 스윙 모양이 아닌 그 외에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리듬인데요. 이 똑딱이 연습을 하실 때도 리듬이 일정해야 터치감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으세요. 예를 들어서 똑딱이 연습을 하실 때 자, 리듬이 일정하지 않게 백스윙을 급하게 올렸다가 바로 급하게 친다던가 아니면 너무 늘어지게 올려서 급하게 치시더라도 예, 터치감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속으로 똑딱이 연습하시면서 하나, 둘, 하나, 둘 리듬을 같이 세시면서 리듬 연습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립인데요. 여기서 제가 그립을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처음 그립을 알려드리면 회원님들이 워낙 이 그립 잡는 거에 비해서 어색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립을 한번 잡은 상태로 절대 풀지 않고 계속 연달아 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계속 연달아 치게 되시면 이게 절대 처음 잡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볼 맞는 타격에 의해서 그립이 조금씩 돌아가게 돼 있어요. 그럼 결국에는 올바른 그립이 아닌 잘못된 그립으로 나중에 계속 연습하시게 되시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중간에 그립을 완전히 푸신 뒤에 다시 잡아주시고 똑딱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GTS. 자, 세 번째는 어드레스인데요. 어드레스도 이전에 말씀드린 그립과 마찬가지예요. 자, 어드레스 쓰신 상태에서 처음에는 분명히 어드레스를 잘 쓰셨는데 이 상태로 어드레스를 풀지 않고 계속 연습하시다 보시면 점점 힘이 빠지면서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. 그렇다 보면 당연히 척추각을 유지할 수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어드레스를 풀어주시고 다시 어드레스를 잡으신 뒤에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똑딱이 스윙은 나중에 풀스윙까지 배우신 뒤에도 스윙이 한 번씩 흐트러진다 싶으실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으신데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 잘 기억하시면서 기초부터 탄탄한 스윙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GTS 골프 아카데미 박소연 프로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. GTS Academy. PlayGTS.com